안녕하십니까. MTN 한라인 파이브입니다. 집값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경매시장도 함께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집값에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이 경매시장에 눈길을 돌린 건데요. 낙찰가가 감정가의 두 배를 넘어서기도 합니다. 오기환 기자입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 단지. 경매로 나온 매물 가운데 하나가 지난달 18억에 낙찰되며 감정가의 두 배를 훌쩍 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아파트가 18억에 낙찰됐는데요. 경매에 참여한 사람은 모두 7명이었고 낙찰 전까지 16억, 15억의 호가도 이어졌습니다. 서울 강동구 성내동의 한 아파트도 감정가는 4억 5천만 원이었지만 10억 3,72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낙찰가가 감정가의 2.3배가 넘는 데다 응찰자도 무려 72명이나 몰렸습니다. 이처럼 아파트 경매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값이 올라가되 천정부지로 올라가니까 실수자들은 불안하죠. 한 푼이라도 싸게 살라고 그러는데 막상 현지에 와서 보면은 호가는 높고 억대 이상으로 싸게 살라고 그러면은 경매밖에 더 있어요. 이번 달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도 119%로 지난 3월부터 4개월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낙찰가율 통계를 기록한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집값 상승에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이 경매 시장으로 넘어온 탓입니다. 경매가 매매보다 규제가 덜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매매 시장에서 이 불안정으로 지금 가격이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 시장으로 일단 수요자가 더 진입을 부추기는 양상이 좀 있고요. 경매 같은 경우는 토지 거래 허가 의무가 없고 그다음에 자금 조달 계획서나 입주 계획서를 제출할 의무도 없기 때문에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만큼 당분간 경매 시장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며 낙찰가율 신기록 행진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오규환입니다.